말로 하라고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한다는 거는, 왜냐면 우리 저기, 형제님 매장 매일 저도, 왜냐면 집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안 좋아요. 이제 98년도에 사고 나는 바는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한 6개월 입원해 있다가 이제 척추수술을 하는 바람에 걷지를 못했었어요, 처음에. 그래가지고 그걸 걷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장수공원을 제가 보직을 채워가지고 한 1년을 이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도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하루에 저녁이든 아침이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은 이제 걷게 만드는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저기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년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를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, 저 같은 경우는. 이제 그래서 뭐 아침에든 뭐 아니면 저녁에 좀 일찍 오면은 뭐 송도까지 이제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 차 끌고 가서 송도에서 이제 한 바퀴 돌고, 그리고 커피도 길거리 커피 좋아해요. 뭐 이제 커피숍 가는 것보다도 그냥 그 저기 미약가에서 파는 그 믹서 커피 이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활화로 생활을 하니까 뭐 특별하게 별도로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러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. 생활이. 그리고 뭐 항상 저희 집사람도 생각하는 게, 아, 이제 뭐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일단 항상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우선이라는 거. 항상 그거를 참 많이 강조를 해주고, 그리고 항상 뭐 다들 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같이 이제 건설 현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사실 나가는 시간이 참 빨라요. 뭐 기도 가는 거 말고 실제로 일하는 나가는 시간들이 보통 뭐 멀면 보통 뭐 5시에도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뭐 5시에 나가도 항상 아침을 챙겨주는 거, 새벽밥을 항상. 그리고 항상 새벽밥 챙겨주고 대문까지 나와서 항상 대응해준다는 거. 뭐 그런 정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곳에 계신 분